68년 만에 찾아온 슈퍼문. 자, 다들 잘 감상하셨나요? 아름답긴 한데, 자,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져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니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물바다로 변한 경남 창원 용원 수산시장. 바닷물을 피해 진열대와 물건들을 벽돌 위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오전에 장사 하나도 못 하잖아. 오후에 뭐 해봐야 몇 시간 해 자르고. 그래 손해가 뭐 말할 수 없지 뭐. 슈퍼문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9시쯤 창원 앞바다의 수위가 최고 2m 5cm로 높아졌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도 불어난 바닷물이 도로까지 침범했습니다. 바닷물이 목포항 근처 도로까지 차올라 곳곳에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통도 불편할 뿐더러 또 주변 또 행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인천 소래포구도 이틀째 수위가 오르면서 바닷물이 역류했습니다. 오늘 해수면의 높이는 인천 9m 49cm, 경남 통영 2m 93cm, 전남 목포 5m 3cm까지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의 해수면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바닷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빨라 갯벌과 해안가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